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수검표 단계는 지금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그 표를 한 번도 전부 이 열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 개수기를 넘기기 전에. 저는 이게 무슨 이런 짓이죠. 정말 쓸데없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곳이면 뭐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표차가 뭐 몇백 표 차이밖에 안 난다. 한 천 표 이내로 난다 그러면 각당 후보의 참관인들이 요구를 해요. 그리고 개표 자문인들도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계속해서 홍표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확인을 또 합니다. 근데 이제 개표 분류기하고 계수기를 통과하고 홍표를 검사를 했는데 표차가 뭐 한 10% 이상이 난다. 그럼 각 당의 후보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건 굳이 일일이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효과적으로 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정도로 쌍방이 인정을 하니까 넘어가지만은 인정을 못할 경우는 일일이 다 그 수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과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우리가 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이런데 아주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뭐 한 70% 이상 득표를 하는데 굳이 그거를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서 한 번 더 일일이 확인해 본다. 너무 낭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에도 수검표를 지금 수검표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수검표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절차를 더 거치겠다는 건데 이걸 선관위가 지금 받아들여서 선관위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게 쓸데없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워낙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집권당에서 요구를 하니까 아마 그거를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이런 시간 낭비, 뭐 선택과 집중을 오히려 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이 외에도 어떤 문제점이 또 있을까요? 일단 아까 앞서 이제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와할 수도 있죠. 두 분을 하는데 왜 정확도가 떨어지느냐 한 분 하는 거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지금 수작업을 해가지고 검표를 하지 않습니까? 검표를 하는 그 과정에 그건 사람이 해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 1차 단계에서 검표가 끝나면은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검표를 하는 단계는 1차 단계 이미 했기 때문에 느슨해져요. 오히려. 근데 2차 단계에서 하는 게 지금 실제로 계속해서 개수를 하면서 홍표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개표 사무원들이 아무래도 조금 나이바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고.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그것 외에 실질적으로 이게 불필요한 이제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력을 동원하는 데 따라서 인건비. 그 다음에 개표소당 아마 10명의 이제 추가 검표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253개소에서 이제 개표를 하거든. 집중 개표제에서. 그러면 2,5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한번 이 자료 보면서 보면은 현재 한 뭐 253개소의 개표장이 있다라고 하면 글쎄 수검표 하려면 10명 더 배치로 될까요?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네, 한 20명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뭐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 10명만 있다 그러면 2,530명이고요. 이분들한테 1당을 10만 원만 주는 거 잡았어요. 1당 10만 원 더 되죠. 한 15만 원 정도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도 한 표를 보여드릴 건데 한 27만 원 정도 들어가요. 뭐 식대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면 뭐 10만 원만 잡아서 2억 5천인데 문제는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만 들어가면 그나마 나아요. 이제 수금표를 한 단계 더 하니까 4시간 5시간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전부 다 그 시간만큼 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개피하는데 동원되는 인력이 약 10만이거든요. 10만 명. 그 10만 명한테도 수당이 추가로 지급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수당 지급이 되는 게 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간이죠. 새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새벽까지 하면은 야간 수당까지 지급한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10만 원만 잡았어요. 추가로. 그 10만 명이 10만 원이면 100억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불필요한 사무에 100억을 넘게 쓴다. 참 혀를 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표 사무원들도 뭐 대부분 글쎄 공무원들로 다 충당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은 예전에는 개표 사무를 대부분 공무원들이 했어요. 네.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는 공무원들이 다 거부를 합니다. 안 하겠다고 뭐 그 수당 받아가지고 왜 일을 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뭐 어디 뭐 시키면 시키는데 다 하는 사람들이냐. 그래도 다음 뭐 그날 그렇게 수고하고 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예예예. 예, 예.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개표 사무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자체하고 행안부에서 다 동원해 주겠다. 네네네. 그 사람도 누굽니까? 공무원 아니면은 선생님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새벽까지 개표 사무를 보고 그 다음날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선거일은 항상 수요일이잖아요. 네네. 수요일날 일을 하고 목요일 새벽까지 그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학생들 수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네, 그래서 인력 낭비, 예. 돈 낭비, 예. 효율성 오히려 떨어뜨리고 예. 네, 참 이걸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게 아무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사실 피해망상이죠, 이거는. 예, 예. 이 문제가 없고 피해가 없는데 있다라고 의심하는 이 의심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국가 예산을 100억 이상 들여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수감표에 지금 동원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뭐 동아일보 기사, 뭐 한국경제신문 기사 이렇게 보시면, 뭐 한동훈 위원장은 행안부에서 뭐 뭐 지원을 해줄 거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공무원들 동원하고 아까 선생님들 동원하고 해야 되는데 저런 식의 반발이 지방에서 사실상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 노조에서도 지금 거의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저런 식의 공무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이런 무리하고 쓸데없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이 투개표 시스템은 사실 지난 뭐 70년간 거의 대부분 보수 정권에서 구축해 온 정말 전 세계가 아주 높게 평가하는 신뢰할 만한 이런 선거 시스템이었는데 이걸 이런 음모론으로 허문다? 참 저는 이런 자해적인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저 부분 이제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게 이제 개표 분류기가 뭐 전자개표라든지 뭐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표 분류기를 없애고 순수하게 수작업만 하자 수개표 네. 하자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물론 지금 수개표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개표 분류기 없애자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네. 순수하게 수작업만 했을 때 과연 정확도가 개표 분류기를 동원했을 때보다 좋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는 증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혹시 저 보시면은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네. 수정된 자국이 엄청 많죠. 네, 네,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웠다가 뭐 왜 수정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네. 수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예. 기계보다 사람이 더 믿을 수가 없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는 네.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네. 세팅된 대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별로 보는 게 다르고요. 네. 그 개인도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하면은 또 달라질 네. 수가 있고요. 조금 개표 분류기가 하면은 정확한데 왜 저런지 네,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 수검표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걱정이 사실은 더 생기거든요. 네. 더 많은 사람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면 모든 일에 사람이 들어가면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작은 실수를 가지고 지금 음모론으로 지금 과장시켜서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더 많아질 것이고 어떤 수작업이 한 단계 더 들어감으로써 더 많은 논란, 게다가 공무원이 아닌 이 개표 사무에 어떤 경험이나 이해가 없는 분들이 예, 예, 들어가서 예. 더 많은 논란을 예. 발생시킨다 이러면 오히려 부정선거 시비가 없어지기는커녕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냥 그래도 한번 해봐서 한 말은 예, 예. 겪어봐라 저는. 아, 아마 네. 그 심정이 네, 네. 순간일 거예요. 그래 네. 한번 해봐. 네. 어떤 결과 나오나 네. 이게 효과가 있는지 네. 한번 해보자. 그게 누구 말이 맞나. 네. 이런 심정일 겁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수개표 이야기가 자꾸 강제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대만 총통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예. 한번 따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음모론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모든 걸 다 손으로 하자. 모든 거를 수개표 손으로 사람이 다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도 대만을 따라하자. 마치 대만의 투개표 시스템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최선의 모델이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기 시작하더니 이거를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받는 걸 보고 제가 기가 막혔는데, 여러분, 대만식 투개표 시스템 절대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되고 따라할 수도 없는 시스템인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네. 그 대만이 왜 문제인지를 네. 그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한번 제가 표를 올려놨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만이 이번에 이제 16대 총통선거를 했는데요. 네. 그 지금 대만이 인구가 한 2,400만 되고요. 네. 선거인 수가 한 1,940만 정도 됩니다. 네. 두 배 좀 넘네요, 저보다. 예. 그렇죠. 면적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5,100에 이제 그 선거인 수가 4,400이니까. 네. 예, 두 배 이상이 되죠. 네, 두 배 이상이네요. 그래서 네. 지금 16대 총통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이 한 1,400만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대만은 투표소가 엄청 많아요. 17,794개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투표소당 투표한 사람의 수가 784명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투표지 수가 작으니까 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더라도 네. 그건 무리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보시면 투표소 수가 대만이 17,000, 우리 한국이 한 14,464개, 투표소당 투표소가 784건, 우리나라는 2,355건. 자, 그러면 대만이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사람이 카운트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는 투표지가 예. 784건밖에 안 되네요. 예, 예. 그런데 잠깐만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우리는 개표소가 따로 있죠. 개표소 예. 251 군데가 있는데 251 군데에서 개표해야 되는 그 투표수가 평균 13만 5천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예, 예. 이걸 다 전부 대만식으로 예. 다 손으로 까고 손으로 발을 정자를 예. 써가면서 칠판에 써가면서 자, 카운트를 한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784장 하는 것하고 우리나라 이제 2,355장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대만식대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예.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해서 예, 예. 이렇게 투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14,464곳에서 카운트해야 되는 투표수가 2,355건이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개표소는 있지 않습니까? 네. 보안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 경찰들이 입회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방 인력도 네. 상준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정전이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도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네. 14,400개소에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식으로 하자고 하면 일단은 투표소를 바로 개표소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걸 손으로 일일이 까면서 칠판에 발을 정자를 써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근데... 투표소가 14,464군데에서 2,300건이 넘는 많은 데는 한 5,000건 나오겠죠. 뭐 나올 수 있어요. 하면 예, 예. 평균이 2,350인데 예. 문제는 그렇죠. 평균 2,355라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을 뽑으니까 2,355예요. 네. 네, 네. 자, 지방 선거는 어떻습니까? 자,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비례, 네. 기초자치 단체장, 네, 뭐 기초의회, 네. 그 다음에 비례, 네. 그 다음에 교육감까지 7장입니다. 아. 자, 그러면 2355 곱하기 7을 내야 돼요. 네. 근데 저게 평균이니까 네. 5,000, 그, 유권자가 5,000명이 넘는 네. 경우는 그 곱하기 7하면 얼마죠? 3만 5천. 3만 5천 건을 해야 돼요. 이걸 다 손으로 발을 정자. 그 인원이, 그 인원은 조그마. 그게 발을 정자를 써가지고 3만 5천 건을 쓸 수 있어요? 어렵죠. 만약에 네. 호명하는 사람도 한 천 건 호명하다 보면 그 뒤로는 자기도 지치고 네. 집중도가 떨어져서 네. 안 됩니다. 그러면 호명하는 사람을 받아 적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실수하고 네.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요?
그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천을 넘어가는 순간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가 대만을 따라간다는 거는 큰일 날 소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대만같이 투표소당 투표 인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 투표소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이야기하죠.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투표소 4만 개가 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지금 만약에 투표소 수 만 예를 들어 15,000 군데라고 하고 14,464니까 15,000 곳만 개표소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도 너무 문제 많을 것 그렇지.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 일단 아까 보안 얘기하셨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투표소를 쓰는 데가 뭐 학교 교실도 있고 예. 동사무소도 예. 있고 예. 과연 그런 데가 예. 보안이 철저할 것인가? 예. 게다가 지금 여러분 선관위 직원이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15군데 개표소 파견 아예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 고도의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 개표 사무에 경험 있고 어떤 법적인 지식이 있는 선관위 직원이 나가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집중 개표제를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예. 투표함을 한 군데 모아서 네. 지역별로 거기서 이제 보안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정전에 대비한 설비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개표 참관인도 많고 일반 참관인도 많고 언론인도 오고 감시가 더 철저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투표에서 바로 하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만 사례를 드려드리겠습니다. 대만이 저렇게 하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저렇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예전에. 아, 그래요? 예, 예. 어떤 마을에 몇 명이만 짜고 치면 가능하거든요, 그건요. 아, 작다 보니까. 작다 보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이 집중 개표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아예 엄두를 못 내죠, 그렇게. 네. 대만은 그런 사례가 직접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14,000 군데를 다 개표소로 전환했을 때 일단 선관위 직원 파견도 어렵고 게다가 저 인력을 저기 지금 경찰 인력 가야 되죠. 예, 게다가 소방 인력이요. 또 참관인도 가야 되잖아요. 예, 예. 지금 정당별 두 명인가요? 예. 그러면 정당별 그 참관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투표 참관 하시던 분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을 개표 참관인으로 전환하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는 우리나라는 사전 투표를 합니다. 사전 투표 중에서는 간의 사전 투표도 있죠. 네. 간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사전 투표는 뭐냐면 투표소가 한 4천 군데밖에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각 투표소별로 사전 투표한 것들은 따로 투표소로 보내줘야 돼요. 네, 그 거기서 해당 투표소를 해당 투표소에 보내야 예, 된다. 네. 그 보내는 과정에 오히려 부정의 개입의 여지가 있고 그러네요. 훔쳐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하게 되면 선관위가 업무를 못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15,000 군데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5,000 군데 이 투표함을 다 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거기에 또 경찰 따라가야 될 것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네 여러분 대만식으로 우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만이 저게 가능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참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무슨 이야기냐면 대만은 사전 투표도 없습니다. 아, 사전 없고요. 그 부재자 투표도 안 해요. 재국민 투표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일 투표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전원식이 가능한 거고 네. 대신에 당일 투표하는 투표수를 많이 늘려놨죠. 그다음에 대만은 호적지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자신의 호적지에. 호적지에. 아, 그래요? 예, 예, 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지 하니까 자기가 네. 사는 데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만은 호적지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대만도 자기가 사는 데다 호적지를 옮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집은 가능해요. 네. 근데 내가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산다 그러면, 자기가 사는 데로 호적지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준대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호적지에 가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만은 투표하는 날 보면은 우리나라 그 명절날 기성하듯이 네. 기성전쟁이 벌어집니다. 아, 내 고향에 가기 예, 위해서 예. 투표하기 위해서 예. 기차표를 끊어야 예. 되고 아, 그런 그것도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다 호적지에 가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좀 바쁘다. 네.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 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분들은 고속지에 가서 투표 못하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런 분들은 누구냐?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대만, 글쎄 대만식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밖에서 보다 보니까 그냥 저 수건표 하는, 수개표 하는 게 예. 좋아 보여서 그것만 하는데 예. 어떤 제도든 더 들어가서 파고들다 보면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오히려 우리나라 투표 시스템이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최대한 국민들이 자신의 투표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이걸 보장해주는 그렇죠. 시스템이다. 그런데 예. 저희들 그 투표 제도는 선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거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대만 투개표 제도는 대만인 거죠. 올라가는 네. 거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뽑았다고 하니까 태행의 네. 단계를 가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개표 제도는 그 역사를 보면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계속해서 네. 발전해 왔어요. 네. 네. 지금 저희들 선상투표도 하죠? 선상투표, 거소투표, 재외국민투표 다 하지 않습니까? 거소투표는 뭐 요양원이나 그렇죠, 이런 데 그렇죠. 있으신 분들. 예, 예. 네. 그래서 최대한 더 민주적이고 더 어떤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그렇죠. 우리나라 투개표고 그동안 지난 7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이 정도로 예. 유지해왔다라는 것은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이런 제도인데 이걸 참 공격하고 있다라는 게 기가 막힙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건표 도입하자라는 이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그리고 그 배경이 됐던 대만의 모델이라는 게 얼마나 이 불가능한 시스템인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